다시 조국의 시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조국 사태를 정리하고 자신의 심정을 써내려간 회고록을 사흘 뒤인 다음 달 1일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의 속내가 복잡한 듯 보입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 일부 내용을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출간을 앞둔 조국의 시간에 담긴 내용인데요.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현직에 있을 때부터 수구 보수 진영의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였다.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 나면 승복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국의 시간은 자서전이 아니라 회고록이다. 제 일생을 서술한 책이 아니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시절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지은 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선 9개월을 남겨놓고 다시 조국 정국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찬반으로 국민이 다시 갈라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자서전이 아니라 회고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자서전은 이제 어떤 인생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쓰는 것이고 이제 회고록을 쓰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근데 회고록이란 것도요. 어떤 상황들이 좀 일단락이 된 다음에 그 전체적인 상황들을 평가하며 쓰는 게 저는 회고록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인 같은 경우는 1심에 징역 4년을 해서 2심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본인도 1심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전체 12개 혐의와 관련된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저는 상식적이라면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정말 나는 그 결과 나온 다음에 그 상황들을 대륙해보면서 회고로 쓰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법정에서의 어떤 상황들이 여전히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회고록을 냈을까? 라는 네. 부분에 저는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대선 후보들이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반성의 기류들이 흐르고 있어요. 알겠지만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의 책에도 이런 이야기를 썼었고요. 뭐 딱 명시적으로 조국이라는 이야기는 쓰지는 않았지만 예. 지금 당내에서도 우리가 내로남불은 정말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제 여권 핵심 지지층에서 자신을 좀 이제 결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 저는 그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년 대선을 겨냥하는 측면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열린민주당은 여전히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내세워서 뭔가 정치적인 결집을 하려고 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집에 또 한 번의 불씨를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결집을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 이득을 누리겠다는 것인데 저는 단순히 지금의 상황을 그냥 회고하는 상황, 그런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한테는. 치열한 법정 다툼이 지금 예상되어 있는 시점에 왜 이런 책을 냈을까? 제가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두고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SNS에 그간의 일을 어떻게 떠올리고 어떻게 집필하셨을지 헤아리기도 쉽지 않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라는 글을 남겼고 정세균 전 총리는 조국의 시간은 역사의 고갯길이다. 부디 조국의 시간이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최근 자신이 출간한 책에서 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 찬스를 비판해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 전 대표 어제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책 내용 중에 논문의 제1저자 등재나 특정 계층 학생만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인턴을 하는 조건은 입시 제도 자체가 불공평한 것. 이 부분은 이른바 네. 이제 조국 사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명박 정부 시대에 그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 제도 자체가 불평등한 제도였다. 이것이죠. 조국 장관이 등장하기 훨씬 전 이명박 정부 시대에 의해 도입된 제도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이낙연 전 대표 SNS 글도 봤고 라디오 인터뷰도 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아, 왜 이렇게 전 정권 탓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입시제도가 불공정하다고 한다면 예전에 LH
전 정권 탓하는 거 잠깐 말씀드려요. LH 사건 때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입시제도 조국 그 사태 문제에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불공정 입시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현 정부 들어서 그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그 국무총리로서 뭐 하셨습니까? 이제까지 하신 게 없는데 이제 와서 이 입시제도의 불공정성 운운하는 것은 결국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사건을 이렇게 덮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설사 그 입시제도가 불공정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불공정한 입시제도에 맞춰서 열심히 자기 경력 쌓고 어디 가서 조금만 인턴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하는 일반 시민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화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정영신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 입시 비리가 다 유죄로 판단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덮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런 발언은 그냥 일반 시민들의 그냥 분노를 더 크게 만들 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재하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한편 친조국 인사를 꼽히는 정청래 의원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땀은 나를 위해 흘리고 눈물은 이웃을 위해 흘리고 피는 조국을 위하여 흘려라 이런 걸 올렸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조국은 이중적 의미가 다 있겠죠. 조국 전 장관뿐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흘려라 이런 의미도 있을 텐데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이 의원님의 위로와 격려 늘 감사하다 이런 댓글을 달았고요. 대댓글이라고 하죠. 다시 댓글을 정청래 의원에 달았는데 조국 견뎌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사실 민주당 내에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굉장히 조국 사태에서 반성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렇죠. 저 회고록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와요.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보십니까? 170여 명의 의원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송영길 대표 지도부는 분명히 재보선 패배를 인식하고 청년들과 만나면 2030 청년들이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다라고 직접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거 듣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낙연 전 대표의 책의 내용도 조국이라고 칩진 않았지만 이 기득권에 대한 문제는 민주당도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책의 파괴력, 조국의 시간의 파괴력이 아마 민주당 내에 조국 연대를 조금 강화하긴 할 것이다. 네. 아까 이제 이현종 의원님이 분석해 주신 맥락으로 일부 기류가 흘러갈 가능성은 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대세가 될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내부에서 자, 조국 전 장관도 기자회견 때 사과를 했다. 나 자신조차도 무슨 민주투사처럼 이미지가 형성돼 왔지만 사실은 기득권에 안주했던 일원이라는 거 반성한다. 젊은 세대들에게 미안하다. 반성은 여러 차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가족이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당한 것은 부당했던 것인가, 합당했던 것인가. 그래서 이 책에서 핵심 내용이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정권 비리의 타겟은 아니지 않느냐. 가족 비리는 낼 수 있지만 예. 나를 너무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권력 비리의 어떤 그 이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불만이 가득 담겨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일단은 이제 이 다음 주에 책이 나오니까 읽어보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 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몸을 낮췄던 모습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 공정과 정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풀이를 의심받았던 조국 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매우 악물적인 사태. 새롭게 태어난 민주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매듭을 지으시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국민들하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 위원님 앞서서 왜 민주당이 좀 조 전 장관과 거리두기를 한다라는 평론을 네, 그렇죠. 해주셨는데
이 조정관의 회고록 출간으로서 민주당이 지도부의 스텝이 꼬였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이 늪에서 좀 빠져나와서 뭔가 새로운 이제 어떤 얘기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발간으로 해서 아마 당분간은 또 이 책이 화제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방송을 하듯이 계속 화제가 되고 나는 구매했어요. 지금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일부 당내 분위기와 당원들의 분위기는 또 굴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더군다나 경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추미애 장관도 지금 본인이 출마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파장과 또 정치적인 결집도 여기에 따라서 당 지도부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국 또 이렇게 장외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아마 앞으로 이 당이 이 상황을 뚫고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권의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그동안 한 1년을 너무 많은 지탄과 욕을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투성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저를 위로하는 힐링의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보궐선거에 개혁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측면 지원 외에는 이런 검찰개혁 이런 얘기 언론개혁 이런 얘기 하면은 표가 달아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해서 조금 우울했어요. 그런데 선거 딱 지고 나니까 평가를 조국 탓이다, 추미애 탓이다, 뭐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길래 요 며칠 전까지 심하게 그 우울증 비슷하게 좀 알았어요, 좀. 네, 추미애 전 장관은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자신과 조국 전 장관에게 돌리는 민주당의 섭섭함을 표현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항명 사태가 맞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아니라 윤석열 항명 사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닌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빚어진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재 변호사님. 네. 결국 조국 사태는 조국 전 장관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항명, 결국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건이다라는 네. 게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분석이죠. 일단 추미애 전 장관은 항명, 명령, 복종 이런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와서 국회 나와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항명 사태라는 명을 어긴 사태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가지고 지금 항명 운운하시는 것 같은데 그 규정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방패막이가 되라는 그런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는 부하처럼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고 조국 사태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 그리고 검찰개혁의 상징인 조국 전 장관. 둘째, 이제까지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여러 자녀 입시 비리든 본인이 내세운 가치와 상반되는 위선 내로남불 불공정의 상징이 된 조국 전 장관. 셋째, 2019년 8월 27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국민이 양분되고 그리고 그 이후 인사파동 온갖 어떤 검찰과 정권 사이의 갈등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는 대치 상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대선 주자의 탄생. 저는 이게 조국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윤석열 전 총장의 항명 사태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저는 뭐 동의할 수 없는 분석입니다. 네. 네. 유재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평론가님, 저희 앞서서 왜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이 일부 공개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좀 살펴봤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그렇겠죠. 내용을 좀 그래픽으로 준비해봤는데, 내용이 요즘 이래요. 윤석열은 영웅에서 반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일각,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회고록이 아니라 법정 다툼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건 자체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법학자이기도 하고 이전에 그렇게 밝혔어요.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고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
근데 지금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마 다 쏟아내지 못한 말들에 대한 또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제일 큰 게 정치적인 영역으로 좀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국 전 장관 입장에 이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면 나는 이렇게 온 가족이 딸이 병원에 취업을 해도 이게 안 된다고 난리 또 아들의 문제도 이게 지금 최강욱 의원이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보니까 나를 이렇게 탈탈 털었던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야권의 대권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 주변을 보면은 장모의 사기 의혹도 있는 거고 부인의 무슨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털고 대권 주자지?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인생 밑바닥이 돼 있는 거지? 라는 주관적인 자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한번 책을 읽어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주관적이고 어느 정도 객관적인지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 기만극이다 이렇게 출판을 비판했는데 예. 그 안에 만약에 확인된 거짓이 담겨 있다면 이것도 법적 문제가 될 여진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이어갈까 하는데요. 저희 세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